2연전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 팀마다 연전에 따른 준비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현대제철 2021 WK리그 3라운드 창녕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경기력과 결과 모두 다 챙기는 플레이를 보여줘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에 앞서서 양 팀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김철웅 감독이 이끌고 있는 창녕 WFC 4-2-3-1 포메이션입니다. 최예슬 골키퍼, 포백에는 윤희선, 정예지, 윤선영, 이미은, 앞쪽에 두 명입니다. 박지영과 장혜원, 최은지, 사와코, 송지윤 선수가 2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에는 이네스가 위치합니다. 네, 나나세 선수와 구민정 선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유영실 감독이 이끌고 있는 서울시청의 11명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3-1-1 포메이션이고요. 류지수 골키퍼, 김은솔, 심서연, 김미연, 장윤서 선수가 포백, 한채린, 목승현, 서현숙이 그 위쪽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수민 선수가 2선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최전방 투톱입니다. 이예은과 박은선이 출전합니다. 네, 서울시 보면서 확실히 궤도에 올려놨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은 이미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2차전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서울시청, 오른쪽에 창녕 WFC가 위치를 했습니다. 네, 과연 창녕이 서력전을 해낼 수 있을 상대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경기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운데 연결 오른쪽에 이네스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네스! 공간 이네스! 이번에는 질 수 없다. 이네스의 선제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0. 이게 이네스입니다. 이게 해결사죠. 네, 이네스가 이렇게 되면서 시즌 5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가운데 쪽으로 공이 흐르면서 오른쪽에 완전히 이네스에게 공간이 났거든요. 그 빈틈을 그대로 노리면서 이네스 선수 이런 상황에서 놓칠 수 없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이네스의 득점은 김철웅 감독을 오른쪽에 이수빈 선수가 또 팔로 팔을 썼던 모습이었고요. 네, 이 장면은 이네스 선수의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네. 아, 정말 잘 밀어줬어요. 이렇게 되면서 사와코는 오늘 경기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전반전 16분이 넘어가는 그 시점 속에서 공격 포인트 두 개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경기 1-0으로 창녕 WFC가 앞서 나가기 시작하고 있고요. 아, 다시 한번 끊었어요. 이네스 잡았습니다. 이네스 갑니다. 이네스 흔들면서 박스 안쪽 돌파 슛. 이네스! 이네스! 막았습니다. 다시 한 골! 연속 득점 사와코입니다. 사와코 선수 이번 시즌 한 골이 있었거든요. 네. 사와코도 킬러 본능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미소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김철웅 감독입니다. 네. 사실 1-0과 2-0의 차이는 정말 큰데 골을 넣은 지 채 1분도 안 됐습니다. 정말 자, 대단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창녕이에요. 네, 창녕 WFC가 전반전부터 에너지가서 본인의 상태를 확인을 하는 모습인데 자, 이네스 선수의 이 돌파. 네. 여기에서 이제 세컨볼을 노렸단 말이죠. 그렇죠. 결국은 이 두 번째 골도 사와코와 이네스예요. 이네스가 완전히 상대의 수비를 허물면서 슛을 날렸고 그 세컨볼을 또 사와코가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사와코 선수는 한 골과 한 개의 도움 그리고 이네스 있습니다. 장윤서가 프리킥을 유도해내면서 서울시청이 다시 한번 세트피스를 얻게 됐죠. 박스 안쪽 연결이 네. 됐습니다. 떨어졌어요. 있어요. 슈팅! 골! 만회 득점을 기록합니다. 목승현 선수가 아주 중요한 득점을 해줬습니다. 2-0으로 완전히 끌려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만회골 서울에게는 의미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초반부터 양팀 모두 득점 레이스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아, 벌써부터 다득점의 냄새가 스멀스멀 나고 있습니다. 네, 목승현 선수의 위치는 오프사이드였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만회골 장면이죠. 네, 계속해서 이 박은선 선수를 공략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네, 박은선 선수의 제공권을 이용해서 네, 목승현에게 흘렀고 공간이 없으니까 과감하게 또 때려봤습니다. 그 골키퍼의 키를 넘기면서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앞쪽에서 굴절도 한 차례 발생을 했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최예슬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시청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인 골이라고 할 수 있겠는 게 초반에 상대 서현숙
밀어줍니다. 오른쪽 측면이에요. 이예은 올려줍니다. 오! 반대편. 아하! 그리고 다시 한번 박스 안쪽입니다. 다시 한번 낮게. 아, 살아있습니다. 박은선. 아, 자, 아~ 박은선이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네, 골키퍼가 이 밸런스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슛을 했는데, 아, 원래 박은선 선수라면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시도였는데 아 여기서 벗어나네요. 그렇습니다. 크로스가 상당히 좋았는데 아하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박은선 이 앞쪽으로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이네스 버텨냈습니다. 이네스 슛 막힙니다. 이게 바로 이네스의 개인 기량이죠. 네. 본인만의 힘으로 저렇게 득점에 가까운 슛을 뽑아낼 수 있는 선수가 이네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단 한 번의 터치로 격차를 만들어냈고 중거리 슛까지 계속해서 서울시청의 공격을 이끌어가는데요. 박지영 넘어졌습니다. 기회입니다. 공격 진행이 됩니다. 왼쪽에는 이네스가 있습니다. 이네스 쪽 이네스 빠릅니다. 이네스 오! 자 골키퍼 나왔어요. 이네스 뒤쪽에 사와코 슛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네스입니다. 그리고 위치가 오프사이드였습니다. 야, 이건 정말 심서연의 슈퍼 세이브죠. 네. 골키퍼를 빙의했던 심서연 선수였어요. 이네스가 순식간에 떨쳐내면서 공간을 만들었고요. 네. 심서연 없었으면 이게 들어가는 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심서연 선 이하림 올려줍니다. 박은선 오호 박스 안쪽입니다. 돌아섰습니다. 목승현 일단은 물러났고요. 뒤쪽에서 잡아놨습니다. 계속해서 이수비 그렇습니다. 자 박스 안쪽이에요. 오. 오프사이드 아닙니다. 어허 네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네 오프사이드긴 했지만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던 장면이네요. 지금도 약속된 세트피스로 보이고 있는데요. 박지영 선수가 정확하게 전달을 했는데 이네스도 엄지척을 보냈습니다. 네. 비록 이 기회가 붙여봅니다. 이네스 머리 맞았어요. 자 끝까지 가죠.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심서연. 이네스 오. 내줍니다. 뒤쪽에서 슛 오, 박스 쪽 다시 한번 터널했습니다. 네, 들어가지 않았던 판정이죠. 김미연이 막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벗어납니다. 결정적인 장면을 오랜만에 만들어봤던 창령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와코 선수에게 걸렸지만 이 공이 막혔습니다. 아 정말 결정적인 장면들이 몇 차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네스 선수가 뒤쪽으로 내줬단 말이죠. 네. 아... 여기에서 류지선 선수가 일단 1차적으로 방어를 해냈고 김미연이 걷어냈습니다. 네. 류지수 선수를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잘 나와주면서 각도를 잘 좁혔고 또 에게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이예은 앞쪽에는 목승현 버텨냈어요. 다시 한번 크로스 갑니다. 박스 안쪽 박지영 자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현대제철 2021 WK리그 3라운드 창녕 WFC와 서울시청의 전반전 2대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창녕이 초반부터 엄청나게 몰아치면서 요구할 수도 있겠고요. 또 후반 시작과 함께 유영실 감독이 변화를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 창녕 WFC 오른쪽에 서울시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전 2대1로 마무리가 잘 들어왔습니다. 박지영 왼발 크로스 갑니다. 이네스 잡아놓고 흔듭니다. 오? 돌파 시도 그대로 슈팅 벗어납니다. 역시 이네스는 자신감입니다. 네. 본인이 이번에도 직접 이 상대와 1대1에서 자신감을 보이면서 1대1을 과감하게 가져갔고요. 슈팅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본인의 스피드를 활용을 하면서 슈팅까지 가져갔고요. 그랬기 때문에 과감하게 또 장예원이 중거리를 시도했습니다.
자, 아쉽게도 이제 중앙으로 흘러갔고요. 자, 이 공이 뒤쪽에 떨어졌어요. 아, 기회요. 한철인, 기회요. 한철인 막힙니다. 다시 합니다. 이번에도 리그 1호 득점을 놓치고 맙니다. 마수거리골을 넣고 싶다고 얘기했던 한철인 선수. 저희가 셀레브레이션을 보기 직전까지 갔는데 네. 이번에는 최예슬이 막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박은선 선수가 경합을 가져갔었고 한철인에게 기회가 생겼지만 득점에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왼쪽 측면이 열렸거든요. 여기서의 슈팅. 아, 네. 그리고 재차 슈팅까지 조금은 빗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한 번에 한철인 선수에게 연결이 됐거든요. 네, 이것도 박은선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수비수 두 명을 달고 가면서 끝까지 버텼고 한철인에게 공간이 났습니다. 공간에 동료 선수들이 있는데요. 한번 거쳐서 갑니다. 아, 다이렉트한 패스. 이네스와 심서연이 또 한 번만 붙습니다. 이네스 슛 벗어납니다. 아쉽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또 이네스와 심서연의 대결이 나왔고 다시 한번 사와코의 오랜만에 나온 좋은 패스. 전반전에 정말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지금은 이 장혜원 선수의 패스로 보였는데요. 아, 네. 자, 이네스 선수가 슈팅까지 가져갔습니다만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장혜원 선수와 박지영 선수 운동을 하면서 많은 기회를 잡아가고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저 선수는 어디서는 무서워요. 그냥 대단합니다. 박스 안쪽으로 다시 한번 떨어졌습니다. 다시. 슈팅 벗어납니다. 한철인. 아, 한철인 선수 후반전에 정말 결정적인 기회들을 많이 잡고 있는데 조금 이번 슛에서는 힘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박스 안에서의 이 위치 선정이 정말 대단하네요. 박은선 선수의 모습이 부담이 될 수 있겠어요. 오른쪽 측면 밀어줍니다. 이수빈 박스 안쪽입니다. 이수빈 슛! 벗어납니다. 이게 벗어나네요. 결정적인 장면을 다시 한번 서울이 만들었습니다. 아, 오늘 1대1 장면만 몇 번 나옵니까? 아, 네. 이수빈 선수의 회심의 슛은 왼쪽 골망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김은솔의 코너킥이죠.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반대편 길게 박은선 헤더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막아내고 있는 최예슬 골키퍼입니다. 야, 최예슬 대단합니다. 김미연 선수의 회심의 헤더였는데 아, 지금 네, 지금도 박은선 그리고 아, 무인지경의 상황에서 김미연 선수의 헤더가 나왔습니다만 역시 최예슬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간 때려놨어요. 이네스 빠릅니다. 이네스 벗어납니다. 막아내고 있습니다. 야, 진짜 대단합니다. 이네스의 미친 속도 그리고 미친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속도를 끝까지 붙이면서 슈팅까지 가져갔었던 이네스 선수였는데 하지만 다시 한번 서울시청의 공격 한철인 밀어줍니다. 유영아입니다. 유영아 슛! 벗어납니다. 이게 들어가지 않네요. 결정적인 기회 유영아가 놓칩니다. 아, 1대1 상황이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아, 이 상황도 살짝 벗어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유영아 선수가 여기에서 슈팅까지 가져갔습니다만 옆으로 빠졌습니다. 네, 오래 밀어줍니다. 이네스 앞쪽에는 강지은이 뛰는데요. 이네스 뛰어보냅니다. 센스 있는 패스. 강지은 돌파 시도. 강지은 슛! 막았습니다. 또 막혔어요. 엄청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류지수 대단합니다. 와, 이 상황에서도 막네요. 그리고 이네스의 번뜩이는 패스. 기가 막혔고요. 자, 강지은 선수도 잘 떨고 났는데 네.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오히려 니어포스트를 노리면서 강지은이 또 한 번 뛰기 시작합니다. 자, 교체로 들어왔던 강지은 선수의 활약이 좋은데요. 반대. 박스 안쪽입니다. 아, 있어. 벗어납니다. 황점을 찍을 수 있었던 기회. 하지만 놓치고 맙니다. 네. 옆에 있던 이네스도 발랑 넘어졌습니다. 완벽하게 경기를 끝낼 수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사와코 선수의 슛이 조금 위쪽으로 갔어요. 4분 가운데 이제는 3분 30여 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데요. 유영아 박은선 태클
여전히 서울시청의 공격은 이어지고 있고요. 아, 박은선 선수가 선수네. 지금 근육에 무리가 왔습니다. 한철인 슛! 포스터입니다. 이번에도 한철인 선수의 슈팅이 나옵니다. 자, 박은선 선수도 상당히 많이 뛰었거든요. 네. 박은선 선수도 아, 이 상황에서 또 충돌이 있었고 네. 정말 많이 뛰어줬기 때문에 무리가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한철인의 강력한 왼발 슈팅. 한철인 선수가 잘하는 플레이죠. 아, 그리고 박은선 선수. 아, 자, 그리고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3라운드 창녕 WFC와 서울시청의 경기 최